정말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승부치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만재 선수는 정말 지금 상황이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완재 선수는 반대로 정말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자, 대역전극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초구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 이번에도 길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길게 만들어 줬어요. 이번에는 각도가 자, 좀 퍼져주면 됩니다. 아, 초구 자, 성공. 일단 초구 성공이고요. 야, 이 초구를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네요. 성공하네요. 정말 중요할 때 승부치기에서 초구 성공하는 이완세 선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다음 배치가 어렵거든요. 앞돌리기 짧게를 노리면서 공수를 같이 경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켓식이 대회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아예 세게 보내놨습니다. 자, 공격으로 이거 들어갔어요. 이 공을 득점 만들어냅니다. 와, 이완세 선수 엄청난 정말. 승부치기에서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트 때였나요? 3세트 때도 약간 역회전을 잡은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의 세어치기를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 이 배치의 성공률이 상당히 좋네요. 멋진 공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로 대회전. 자, 지금은 각도가 좋지 않고요. 이머지 선수 이제 일어서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일단 배치가 나쁘진 않아요. 2대 0에서 위마즈 선수가 큐를 잡았습니다. 일단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 0으로 앞서가는 이완세. 여기서 장장 단 형태의 뱅크샷인데, 자, 장장 단으로, 좀 뱅크샷, 넘어갔어요, 오, 이거 두껍게.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났습니다. 이완세 네. 선수의 대역전 승입니다. 아, 이한세 선수, 정말 잘 쫓아가서 승리를 잡아냅니다. 예. 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 2세트를 내주면서 패색이 짙었던 이완세 선수가 3세트에서 살아났고요. 4세트를 승리하면서 승부치기. 그리고 초구를 놓치지 않았고 연속 득점. 이렇게 해서 승부치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완세 선수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 2세트 때 정말 좀 힘들었었거든요. 방송 경기에 대한 적응도 좀덜 됐던 것 같고, 많이 떨려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네, 세레모니를 지금 하네요.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만족할 예. 만한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긴장됐지만 할건다 하는군요. 네. 역시 이완세 선수가 내공이 상당히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 1, 2세트 내줬을 때 선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실망도 컸고, 아, 좀 조급함도 있었습니다만, 접전을 펼쳤어요. 3, 4세트. 네. 그리고 승부치기에서, 일단 승부치기에서 그 초구가 참 좋았네요. 네. 자, 상당히 긴장될 만도 한데, 이 초구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리고 이 공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배치가 진짜 대단했어요. 아, 이 공을, 비껴치기 이 선택도, 지금 이제 노란 공이 안 맞더라도 다시 흰 공이 내 쪽으로 돌아오게끔 친 거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공수를 같이 노리긴 했지만, 정확도가 정말 저렇게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도, 바로 이완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비로 위마즈와 이완세 선수와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완세 선수가 0대2에서 2대2, 그리고 승부치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 64강에 진출하는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해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